나와. 우와, 뭐야? 잠깐만, 조심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오시, 어? 뭐야? 어디로 들어가? 어? 뭐야? 야, 니가 뭐야? 아니, 아니, 내가 한 거 아니라 깨로.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또 마시네. 자,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바로, 이곳이잖아. 자, 언니, 오빠들. 여기는 좀 이따가 나갈 때 한 번 더 들릴 수 있으면, 상황 봐서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지금 말은 계속 나와. 하지만, 여기에 계속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한 군데가 지금 다 남았거든. 어떻게 보면 메인이야, 여기가. 성모 마리아 상이 움직였던 바로 그곳을 일단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체력을 너무 낭비하면은 거기서 도청이나 나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도 지금 거길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 말자고. 기운을 남겨놔야 돼, 우리도. 바로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움직이고 유리창 너머로 손짓을 했던 바로 그곳.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단 거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와. 오늘 보니까 유난히 더 그러네.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예. 이제까지 세 군데 갔던 데가 없지. 더지럽지님, 비주얼은 짜리 봐라요 여기. 진짜 거짓말해라. 형 자체도 이상한데 그. 신발. 팬님, 이쪽 들어와 봐, 여기. 여기 진짜 희한해. 인도. 인도하면 카레지. 구원. 믿음. 뭐야? 팽강.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어, 이제. 보십시오.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게 다. 그냥 와. 하는 거 아니야?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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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다 방금 소리. 뭐지? 저. 뭔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혹시 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 문 밖에 있어. 야, 이 반대편 뭐야? 근데 벽에서 뭔 소리 나면서 그랬거든.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안 와봤. 여기 뭐야? 뭐야? 뭐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벽 쓰려봐, 벽 쓰려봐. 비에 있어? 아니야, 깜깜해. 방금 뭔 말이든 너
뭐야? 방금 뭐야? 왔어. 왔어. 구조 이상하나 이거. 이상하지 않니? 구조 완전 이상해. 뭐지? 정연아 소리 난다. 응? 소여 말소리. 소리 난다. 말소리. 조용. 말소리.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 좀 와봐, 잠깐만. 어.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냐? 안에 누구냐? 안에 누구야? 나와. 안에 누구요? 나와. 아, 뭐야? 잠깐만, 님 조심해. 뭐야, 뭐야. 뭐 있다니까, 지금? 잠깐만이라, 화내지 마시오. 화내지 마시오. 뭐 있다 안에. 야, 얘가 아니, 나 이거 장난한다. 이게 왜 그래? 여기 뭐야 진짜? 여기 어떻게 오는 거 있어? 여전하구나. 뭔 소리야, 진짜. 여전하구나. 뭐, 아, 잠깐만, 뭐 있어, 뒤에. 뒤에 뭐 있다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 잠깐만. 형님, 빨리, 다리. 아, 잠깐만, 아, 여전하구만. 너희들한테 굴하지 않는다. 너희들한테 우린 굴하지 않는다. 뭐야, 진짜. 우린 또치와 마이콜이다. 안 도망가! 안 도망가다 했어!
우리는 도체 마이콜이다. 뭐지? 선생님 다리 조심하시오. 뭐야? 들어왔다. 뭐야? 뭐야 진짜? 누구냐? 우린 또치야 마이콜이다. 얘기 좀 하자. 이 액자가, 저희 걸렸던 액자가 떨어졌어. 뭘 의미하는 거지? 뭘 의미하는 거야? 진짜 주위에 뭐가 자꾸 돌아다닌다. 이거는 진짜 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 장난쳐. 뭐요? 자, 그만 장난쳐. 뭐요? 뭐야? 그만 장난쳐. 뭐냐고? 누구야? 그만 장난치라고 했다. 그만 장난쳐. 자, 나 알잖아. 나 알지? 나 알지? 사진도 옆모습으로 찍어서 지금 계속 보면 진짜 이거 봐봐. 사진도 잠깐. 완전히 옛날 사진이야. 봤잖아. 정면이 아니라 정면이 아니라 지금 옆모습으로 찍은 거야 이것도. 살짝 돌아갔어. 뭔 소리야? 들어. 뭐야? 왜 이게 옆모습으로 들어? 고개 꺾어 있다. 잠깐. 고개 꺾어. 서. 고개, 누군데? 여자. 뭐야? 거기 왜 그래? 이 말 내가...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바로 뭐야 이거 지금 사진 얘기 하고 나서 후건거 어? 소리 그만.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해.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그 액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에 기운이 사방대 퍼쳐 있어, 지금. 장난을 오지겠죠, 지금. 우리 지금
또치와 마이코를 비롯해서 2350명을 지금 우리를 희롱하고 있어,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다 희롱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액자를 한번 보러 가볼게요. 똥 밟은 것 같은데? 에? 아니. 아, 형님 밟았다고? 아! 아, 이거 밟자니 똥이잖아, 형님. 이제 밟지 마라 했잖아. 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했잖아. 똥 밟지 마라. 아, 밟고 나서 얘기하면. 네, 냄새 오래간 날게. 아. 택시 타고 와, 씨. 택시 타고 와. 아. 형님, 근데 좀 미안, 죄송한데, 형님. 좀 떨어져서 오십시오. 냄새가 벌써부터 날라게 막, 와. 살짝만 나고 한 5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 형님. 와, 냄새, 와. 아. 형님 방금 문 닫았어? 창문 닫는 소리 뭐다? 내가 뭘 할 것이 뭐 있냐 싶어. 어디 똥을 밟은 거야? 야, 귀신이랑 똥 조심해. 예. 자, 얘기해보자. 얘기, 어? 어, 깜짝이야. 자꾸 도망치지 마. 자꾸 도망치지 마. 자꾸 도망치지 마. 잠깐만. 아니, 여러분들,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까 지금 맨 처음에 잠깐 기억을 되듬어 보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그 뒤로 우리가, 형님 이거 만진 거 없지라. 야, 그럼 왜 만져? 맞네.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 내가 저 뒤에 갔을 때는 기억이 안 나. 나도 비친 것 같은데. 그때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기억 나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있었어. 그건 확실해.
그 뒤로 우리 안 건드렸어. 도치형도 안 건드렸고 나도 안 건드렸어. 너 나도 안 건드렸는데 어? 잠깐만 뒤에 뭐 온다 뒤에 뭐 온다 뭐야? 뒤에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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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요? 뭔 소리야? 나 이거 왜 그래? 집중 뭐냐? 올라왔나? 야! 저 뭐야? 어? 어? 뭐야? 우와! 뭐야 뒤에는? 우와! 하! 스탑. 자 이제 얘기합시다.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나한테? 나오기 싫으면 여기서 얘기합시다. 가만. 나오기 싫... 어? 뭐야? 어디로 돌아가? 어? 뭐야? 야, 니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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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내가 한 거 아니라 깨로. 저거 왜 그래? 소리 그렇지 그렇지 화났어 화났어 멍 잠깐만 멍 얘기한다 옳지 얘기한다 여자 자자자자자자 어? 가 계속 가라고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기 듣고 갈게라 에? 힘들어. 이거 나 제대로 들었다. 힘들어.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까? 여기 있을게라. 더 이상 안 갈게라.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우리가 있어서고요. 우리가 있어서 그래? 에?
아, 나는 방금 들었어. 힘들어. 자꾸 오지 마. 자꾸 오지 마.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오. 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그만 나갈게라 우리가. 예? 네? 예? 네? 너희들 똑같아. 너희들도 똑같아. 더 이상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에? 가지 말고 오라. 가지 말고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더. 뭐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똑같다는 말은 뭔 말이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25. 고맙소. 여기 있게 된 사연이 뭐요? 그만 얘기해. 안 돼. 그만 얘기해. 들은 사람. 그만 얘기해. 좀 짜증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 얘기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더 얘기하면 화내실라오. 예. 네.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여기 있게 된 그 사연만 좀 듣고 나갈게라오. 여기 어떻게 다 돌아가셨는지 언제부터 여기 계시는지 그것만 여쭤볼게라고. 예? 그것만 여쭤볼게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라고. 예? 예? 그만하라고.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계시구만.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시구만. 짜증내는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들으신 분들 계시구만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 도치형도 지금 다리를 저르고 있고 위험한 상황에 저희가 노출되면은 도청이나 전화 이게 다치면은 방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어요. 저희도 항상 온 김에 사연을 좀 듣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들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산 사람 대 산 사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망자하고 산 사람하고의 대화는 이렇듯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한테 사연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기에 있게 된 사연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 우리 욕심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